발모양으로 파악하는 사람의 성향. 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상대적으로 긴 사람은 지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갖췄다. 이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의 소유자다. 반대로 엄지발가락이 짧다면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자신의 색깔을 타인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2. 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리더십이 강하다. 집단 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반대로 두 번째 발가락이 짧은 사람들은 질서와 평화를 중시한다. 3. 세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워커홀릭이다. 이들은 직장에서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면모를 뽐낼 수 있다. 또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목표를 관철시키는 타입이다. 하지만 일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족과 개인의 즐거움을 잘 잇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발가락이 짧을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성향을 가진다. 4. 네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가족을 최우선시한다. 단 네 번째 발가락이 굽어진 경우에는 사랑하는 이와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은 또한 경청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반대로 짧은 네 번째 발가락은 가족이 아닌 인생의 다른 것들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5. 새끼 발가락. 짧은 새끼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책임을 지기를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미를 갈구하는 유쾌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6. 완만한 발가락 모양. 발가락 길이가 점차 완만하게 증가하는 꼴의 발을 가진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규칙적인 사람이다. 또한 이들은 유능한 직원이자 많은 사랑을 받는 친구이기도 하다. 7. 넓은 발. 발볼이 넓은 이들은 항상 무엇이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항상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일하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 8. 좁고 긴 팔. 발을 좁고 긴 사람들은 힘든 일로 방해받기를 꺼리는 성향의 소유자다. 또한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매우 고상한 심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9. 발바닥 아치. 아치가 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때때로 반사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아치가 낮은 사람은 사교육적인 성향 덕분에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즐긴다.